게임 TV. 네, 이어서 미디어팀 오브의 오조커 마지막 4라운드 경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라운드 우승은 누가죠? 테트라 로드가 그렇죠. 테트라 로드였죠. 예. 아 역시 H1Z2를 좀 많이 했던 팀이어서 팀워크 잘 맞았고 옛날부터 좀 잘했던 팀이었던 게 좀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쿠아 선수하고 이스코 선수가 네. 배틀그라운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 그런데도 확실히 딱 들어와서 그 딱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을 진짜 흡수해가지고 네. 딱 오늘 스크림에서 1등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달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아미자드 팀이 개인 사정으로 기권을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레나 팀은 아레나 막내 선수가 또 개인 사정으로 빠지면서 네. 아레나 팀은 3쿼드로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팀이 빠지고 한 선수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 됐고 자, 지금 현재까지의 순위가 또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위부터 20위입니다. NGMS, 아미자드, FOE, 맥스틸배드, 조드게이밍, 샷샷, 빠따각, 루나티카이, 팀아모, 빅보스 이렇게 해서 총 20팀이 11위부터 20위까지 순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위입니다. 테트라로드 2위, 루나티카이 플러스 3위, 노브랜드 4위, 맥스틸 VIP 5위, 극심판 6위, 뚜시뚜시 7위, 5.56mm 8위, 단 2대 9위 팀 아킬라 10위 아레나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사실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네. 이 팀이 진짜 잘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 이번에도 역시 H1Z2는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1등을 만들어냈네요. 역전해서 테트라 로드는 역시 뭐 APL 본선 진출 팀이라서 저희가 강팀이라고도 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역시 뭐 강팀답게 테트라 로드 팀이 현재까지 종합 순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배틀로얄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또 저희가 또 봐야 될 팀이 루나틱 플러스죠. 또 2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순위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재밌는 게 사실 뭐 APL 본선을 진출했던 팀을 좀 저희가 강팀으로 분리를 했는데 네? APL 본선을 진출했던 팀이 뭐 노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테트라 로드라든지 아레나라든지 이런 팀들이 솔직히 확실히 예,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네. 뭐 아까 아르마 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쪽에서 언덕을 이용해서 잘 중추 역할을 제대로 했던 모습을 보였었고 노브랜드 팀도 뭐 깔끔하게 우승했던 모습 보였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킬 순위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동 1위에 슈퍼바코스와 아쿠아 선수가 네. 11킬로 공동 1위고요. 그 뒤를 타워팰리스, 람, 루나티카이, 간지 선수가 타워팰리스와 람 선수가 공동 3위 9킬로 그리고 루나티카의 간지 선수가 7킬로 그 뒤를 마지막 5위로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슈퍼바코스 선수가 네. 자주 보였는데 역시 자주 보인 만큼 킬을 좀 만들어냈고 아쿠아 선수가 전판에 6킬인가 5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도 역시 저돌적인 선수다. 역시 잘하는 선수다라는 게 한 번 더 보여지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곧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경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예요 벌써. 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네, 저는 지금 2라운드 3라운드라서 3라운드 언제 이거 끝내고 4라운드 언제까지 하지 네. 시간을 봤는데 근데 이건 4라운드라고 하니까 역시 그렇죠. 빨리 오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가 지금 남아있으니까 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왼쪽 아래쪽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아래쪽에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오조코 2회차 도네이션이 또 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또 재밌으셨으면 1,000원 정도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작비로 또 그리고 절반은 도네이션 상금에 또 추가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역전의 기회는 또 남아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도 봤지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점 차이고 그리고 1, 2, 3등은 그러니까 1, 2, 3등이 어떻게 보면 1, 2, 3, 4, 5등의 경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1등을 한번 한 테트라 로드 팀은 방금 전에 아까 1등을 한번 그리고 킬수로 인한 1등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 하나하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또 이 마지막 경기는 네. 항상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그냥 일단은 이제 프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좋은 모습이 굉장히 더 잘 보여요. 선수들이 어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더 명장면이 또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이 21위를 하고 있었던 빅포스 팀이 또 기권을 했습니다. 네, 기권을 네. 하면서 이러면 총 18팀의 아레나 팀은 3인으로 또 진행이 네. 되겠네요. 또 마지막 라운드인데 또 시간이 좀 많이 늦었다 보니까 네. 네, 많은 선수들은 기권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오늘 또 1시간 동안 또 지연이 됐었고요. 아, 그렇죠. 또 지연이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또 학생분들도 있으면 또 일찍 가야 되고 학생이 배틀그라운드를 할 수가 있지 않... 있었죠. 네. 네, 있었죠. 있었죠는 네. 뭐죠? 지금은 네. 성인 게임이라서 아 그렇습니다. 네, 스팀 버전 좀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직업은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약간 몰래 컴퓨터 하다가 아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또 기권할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지금도 네. 뭐 그렇죠. 늘 잔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시까지 맨날 배틀그라운드 한다고 떠들면 혼나서 아 그렇죠. 네. 그런 회사 식구분들이랑 계속 게임하는데 맨날 혼나거든요. 저도 밤새 게임하다가 네. 소리 질러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오셔. 아 남남한테 혼나면 진짜 서러운데. 네. 아 갑자기 쿵쿵거리면서 네. 나오세요. 네, 네. 저는 근데 숨죽인 척 죽은 척을 했습니다. 아, 갑자기요? 네. 네. 그때 네, 그렇게 떠들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죽은 척을 했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지만 아미자드 팀과 빅보스 팀은 기권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18팀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까 테트라로드 팀의 뭐 이런 H1Z 그러니까 3인칭의 그런 시점 그리고 이 배틀로얄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습도 굉장히 눈에 겼는데 좀 아쉬웠던 팀은 또 한 팀 더 있었어요. 어떤? 아미자드 팀. 아~ 네. 사실 팔각정하고 그 건물 사이에 있는 그 2대1 포지션은 사실 멀리에 있는 적들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그 건물에 붙는 적들을 잡아주면서 서로 간에 상위 호환을 해주는 그런 뭔가 포지션인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솔직히. 또 채팅창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브랜드 팀 스폰이 이마트 아니냐고. 아 그렇네요. 네. 들어가면 괜찮겠는데요. 네, 아 재밌겠네요. 이마트 노브랜드 팀. 네. 오 괜찮네요. 그러네요. 네. 노브랜드 E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사실 그 카카오 인비테 구직 중도 지금은 그렇죠. 카카오 TV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정말 카카오 인비테이션으로 잘해가지고. 그때 카카오 TV라는 이름을 그때 달고. 그때 진짜 컨택이 너무 잘 됐던 게 우리가 끝나고 나서 회식인데 네. 같은 회식을 그렇죠, 해가지고. 네. 카카오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회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또 컨택이 돼서 카카오 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커버린. 너무 잘 컸죠. 언젠가 한번 오조코베 또 모시고 싶은데 네. 오조코베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작의 이유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시작의 이유죠. 어떻게 보면 뭐 나이스 게임 TV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카카오 인비테이션을 그렇죠.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지금은 팀 카카오 전 구직 중 현 팀 카카오 TV가 스크린이 많이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그때 술자리에서 그렇죠. 얘기했었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좀 너무 스크린이 더 많아져서 네. 좀 모시기 어려운 그런 팀이 됐습니다만 네. 언젠가 한번 꼭 같이 해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 라운드 경기 준비됐다고 하네요. 4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채팅에서 제가 아미자드를 네. 아르미자드라고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정정해서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 이게 선수 명단 오늘 새로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이틀 전에 봤다 보니까 선수 이름들을 외우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팀명을 약간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르미자드. 아미자드. 아미자드인데 네. 이게 아미랑 하자드였나요? 뭔가의 합성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미간에다가 양궁의 나라 대한민국 네, 미간에다가 꽂아준 모습이었네요. 네. 좀 잔인한데요, 분이. 잔인한 거 아니고 대놓고 네. 잔인합니다. 한 선수를 역시 19세 게임. 네, 역시 이건 청소년 불가 게임입니다. 네. 네. 좋네요. 자 막판이 정말 재밌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과연 이번 4라운드. 어떤 변수가 또 어떤 재미난 초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게 항상 4라운드에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왼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지나갑니다. 선택폭을 굉장히 지금 주고 있는 전과는 다르게 선택폭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비행기 위치고요. 이번에도 또 위쪽으로 약간 좀 치우쳐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번에는 네. 자 이번에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수들 너무 감사한 게 네.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또 뭐 키코너의 선수들은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해준 선수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자 루족을 지나서 야스나야
네. 아, 네. 기권 사유가 아마 이게 추정입니다만 내일 또 APL 일정이 있고 오프라인 경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또 멀리 지방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가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정말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왼쪽에서 네. 먹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리모리스크 위쪽이죠. 자, 그리고 사신 선수인데요. 자, 권총으로 자기 팀을 지금 시켜주고 있죠. 지켜줬어요. 자, 팀 암호의 사신 선수. 자, 그리고 이노센트 선수가 이쪽으로 왔는데 이 이노센트 선수가 있는 쪽에 자, 아프리카 TV 망망 선수가 AK를 있거든요. 들고 갑니다. 노란 옷 봤어요. 자, 이거 사건 들고요. 아, 늦어요. 맞죠.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거 몰랐는데. 문을 닫았었더라면. 네. 문만 닫았었더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리고 이쪽에서도 지금 슈퍼팔콘스 선수가 1킬을 또 만들어냈죠. MVP죠. 아레나 엘카 선수를 잡아냅니다. 자, MVP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슈퍼팔콘스 킬 1등을 향해. 역시 초반이라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블레스터 선수였고요. 자, 아레나 블레스터 선수는 지금 아! 네. 비행기가 위치했는데 우리 굉장히 좀 굉장히 풍성한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장 위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네. 아그 와중에 차량으로 뺏기 선수가 자. 큐레이트 선수를 기절시키면서 오토바이가 눈앞에 있는데 왜 타지를 못하니. 우승 또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던 노브랜드 네. 팀에 큐레이트 선수가 아 로드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브랜드 글쎄요. 자, 그 와중에 아레나의 체리 선수는 주원 선수 기절 사망. 자, 그리고 이거 자, 밀리터리 베이스 쪽 아래쪽으로 자기장 안전지대가 떴기 때문에 다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야죠.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졸고폴 아래쪽 강남 쪽인데요. 자, 일단은 블래스터 선수는 마무리가 됐고요. 체리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체력 상황 안 좋아요. 자, M16 들고 아. 슬금슬금. 자, 엄프도 근접조 현상 굉장히 좀 화력이 강한 총이거든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총입니다. 자, 체리 선수가 살짝 3인칭으로 받고 봤죠 서로, 봤습니다. 서로 봤습니다. 서로 봤어요. 자, 총 바꾼 걸 보고 자, 폭탄 하나 둘 셋 6초. 자, 살짝 던지는데 이건 한 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용호박 선수는 뒤로 못 봤어요. 자, 발소리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슈퍼팟 코스가 뒤쪽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체리 선수가 네, 이거 같이 가면은 안 되는데요. 자,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자, 걸리죠. 그대로 아, 마무리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슈퍼팟 코스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아, 그렇죠. 빠르게 네. 밀리터리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지금 서로 다른 팀입니다. 자, 과속하지 말라고 지금 리고 선수가 삐끼 선수 앞에서 아, 추월하고 싶은데 추월할 수 없어요. 똑같은 차고 네. 속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파밍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쫓아가 아니죠? 아니네요. 노보 쪽으로 네. 빠지네요. 먹네요, 노보 쪽으로. 자, 그런데 삐끼 선수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가고 있는데 그쪽에 자, 이거 볼 수 있나요? 에어드랍 있어요. 자, 에어드랍 봤나요? 자, 이거 M24예요. 이거 8배율 3레벨 헬멧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먹을 만한데요. 자, 근데 자, 볼지 안 볼지. 그리고 일단 이쪽 연구팀 지금 근데 삐끼 선수가 시야를 계속 넓게 보는 이유가 에어드랍 봐서 에어드랍 먹으러 가려고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 건지 글쎄요. 쫓아오던 선수가 갑자기 없어져서 보는 것 같은데 삐끼 선수가 이거 이건 본 것 같죠? 네, 이건 봤네요. 아직 찾는 모습인 거예요. 아직 보니까 아. 떨어져서 아까 네. 시야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는 게 그렇죠. 시야를 넓게 보는 모습이 에어드랍을 먹으려고 지금 보는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이 정도면 100점짜리 에어드랍이죠. 아, 그렇죠. 네. 답이 그리고 같은 팀을 챙겨줄 수 있는 배율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템 상황인 거죠. M24 네. AWM이 아닌 M24로 네. 제가 또 극딜을 한 먹어서 아, 네. 제가 매판 피드백을 받는데 아니 뭐 네. 저도 뭐 M24를 몰랐다고 제가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조금 더 공부를 해오는 걸로 아미를 아름이라 불렀다고.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네. 문제가 있네요. 저희도 고치면 되죠. 저희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리고 달스에서 어우 네, 지나가야죠. 관전 좀 문제인 걸로. 그래서 5.56mm 팀의 달스 선수와 자, 그리고 발프 선수가 내려갑니다. 밀리터리 베이스 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을 텐데
빠르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네. 밀리터리 베이스는 숨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리 잡은 팀이 유리합니다. 끝까지 오래 그러니까 끝까지 남았던 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밀리터리 베이스 쪽은요. 네. 오, 자 그리고 저쪽 갑자기 네 화염이. 자 홍래고 선수 극심 파스 팀장인데요. 뒤쪽에 자동차가 있는데 뭐 한번 네. 교전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터트렸나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레토나를 타고 이동해 줍니다. 아 터트렸네요. 아 터졌네요. 네. 아 오토바이가 터졌네요. 네. 아무래도 삼토바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러 삼토바이를 터트리면서 네. 이쪽을 못 건너오게 하려는 뭔가 그림. 그럴 수도 있어요. 예상이 또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저렇게 터져 있거나 이렇게 파괴되어 있으면 또 한번 교정이 일단 저희가 가장 민감한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밀리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 네. 자, 홍래고 선수는 안쪽으로 그 심파스 팀장 홍래고 선수 밀리터리 베이스 쭉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보트 타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 밀리터리 베이스 왼쪽에 사람이 없을 거라도 예상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보였습니다. 자, 발프와 달스는 환상의 짝꿍. 자, 발전소 쪽인데요. 발전소 쪽 근처에 소위 말하는 짤파밍을 하면서 네, 여기가 또 건물들이 아이템이 좀 풍성하게 그렇죠. 나오는 건물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 털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조드, 조드 게이밍은 게이밍. 해안가를 건너는 선택을 좀 하고 있는 하네요. 것 같죠. 네. 유 선수가 내려주고 삼토바이라서 네. 네, 두 명 먼저 내려주고 파닥은 데려오는 근데 미리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걸 선수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빠르게 네. 넘어가네요. 점점 이제 첫 자기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동한 선수도 있었고요. 빠르게 이동하려는 선수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배가 왼쪽에 보였는데 수영해서 가네요. 어우 어 갑자기 어우 어우 뭐죠? 아, 무리를 걷는 물을 도인이고. 그냥 밟으면서 헤엄치는데요? 네. 저 어떤 형이죠? 배형 뭐 예수형? 예. 네. 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물이니까 포세이돈 아, 네. 포세이돈 형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럴까요? 네. 포세이돈 형으로 네. 오 계속하네. 네. 오 뭐죠? 아 네. 아, 이제 됐네요. 네. 관전 버그라고 네, 그러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드게이밍은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상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미르다요 선수죠. 선수 극심파스 미르다요 선수인데요. 어 레드존 근처에 막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이미 먼저 들어왔던 미르다요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네. 어 뭐 여기는 뭐 잔반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아이템 상황은 그렇게 좀 많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네. V스스에다가 AK이기 때문에 자 그렇죠. 아 이거죠. 이거죠. 홍래고 선수의 저 오토바이 그렇죠. 이거 실드 복싱할 수밖에 없는 저거 거군요. 저거 이거 딱 봤거든요. 네. 아 이거 지금 홍래고 선수. 아 이거 왜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작가해도 될 것 같아요. 바나나를 뿌리고 가네요. 네. 자 아 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장소인데 그리고 가장 민감한 장소라서 네. 제가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현 선수도 여기 엎어졌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쪽에 다 뭉쳤어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지금 동맥경화 왔거든요. 네 부서진 오토바이 하나 때문에 지금 저 오토바이 때문에 네. 지금 혈액순환이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자 동맥동화 왔죠. 자 교전 자 미안하십니다 유바 마무리. 이거는 네. 홍래고 선수가 잡은 거예요. 그렇죠. 저거는 홍래고 선수가 잡은 겁니다. 0.5포인트 추가해줘야 되지 않나. 자 상황이 재밌습니다. 네. 자 현 선수는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만 자 이거 봤죠? 바벨로 하나 둘 자 떨어진 거 맞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내리막길이었고 또 점프를 한 상황이어서 네. 무방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위에 한 명 더 있거든요. 자 동원 참치 잡아 한 대 내야죠. 둘 자 아직 아직 못 맞췄고 네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이브 선수도 뒤쪽에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교전하는 곳을 지금 FE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트네요. 그 뒤쪽에 네. 있거든요. 자 수류탄 투척 하나 둘. 자 다이브 선수가 뒤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3인칭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자, 왔어요,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왔어요.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네. 네, 현 3171 선수는 잡혔고요. 시절. 자, 마무리가 됐고 다른 선수들은 해안가 쪽으로 지금 네 저 오토바이 하나 때문에 그렇죠 다 물에 빠져 있어요. 두 스쿼트 정도 상황이 재밌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SKS로 영구팅 선수를 잡아낸 노브랜드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 선수가 SKS로 네 영구팅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와, 꽤 거리가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깔끔하게 잡아냈죠 헤드샷으로. 네. 마무리까지 지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퉁퉁퉁 자, 다이브 창살을 피해서 두 대. 자, 내리죠, 다 내리죠. 어, 무슨 두더지처럼 자 머리를 한 대 맞아서 놀란 나머지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모든 선수가 다 내렸습니다. 자 배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저번 스크림에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던 FOE 선수들의 모습들 네 아닌 것 같으면 바로 포기라고 바로 헤엄쳐 헤엄쳐도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수영쳐서 빨리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이거 가서 이거 샤샤팀의 팀장이 캐리오드 선수가 기절당해서 이거 그대로 마무리됐고요. 자 그리고 빠뽀 빠뽀 선수 노브랜드의 빠뽀 자 발 앞에 자 이거 잡아낼 수 있죠? 4배율로 자 옮기는 틈에 자대 머리 아 그대로 마무리 깔끔하게 잡아냈고 차량 두 개로 가는 건 욕심이었나요?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이용한 네. 빠뽀 선수의 모습이었고 여기 아이템 있는데 이거 아이템 같은 동료에게 줄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거 의료용 키트를 줬다 놨어요? 의료용 키트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지금 빠뽀 선수의 좋은 거 좋은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겠죠. 자 결국에는 자 왼쪽으로 레토나 지나갑니다. 아 그렇죠 같은 동료가 옆에 있어서 네. 아이템을 분배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테마리아 선수가 테마리아 지금 들어가야죠. 먼저 앞으로 전진해서 눈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허밍문 선수인데요. 어 레드존 자 프로스트리머 자 테마리아 선수 들어갔는데 그 앞에는 허밍문 선수 있습니다. 태워야죠. 어 검문소 하나요? 샷샷 샷샷이 여기서 멈추나요? 앞에, 아, 이미 지금 같은 팀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허민문 선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는 지금 뒤에 네. 빠뽀 선수가 아이템 파밍한 걸 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금 그리고 자기장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는 빠뽀 선수를 견제하면서 아마 검문소를 하지 않을지 자기장 바깥쪽에도 네. 있는데 저희 바깥쪽이 지금 숨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숨어 있는 장소를 이용하려고 더 안쪽으로 들어간 모습이고. 자 그리고 네. 어? 자 이런 근데 자, 지금 FOE 선수는 아래쪽이죠? 네. 왼쪽 다리죠 여기는? 네 다리 아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용기 있는 네. 자는 빨리 가죠! 그렇죠 지나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날아올랐는데 앞에 루나틱이 앞에 루나틱이 자 저거 쏘거든요! 체력 자 요리조리 이게 네. 그냥 없다 싶으면 바로 내려서 그 자리에서 포지션 잡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체력 없다면 불안해서 풀칠 움직이다 중단을 하거든요. 아 그대로 마무리 다운. 미르다요 선수가 풀칠 선수를 잡아냅니다. 선수들 오토바이를 잡는 에임이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동원참치 선수인데요 밀리터리 베이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유 네 동원참치 왜 항상 우리가 보면 저렇게 네. 죽음을 뭔가 네. 암시하는 뭔가 좀 안 좋은 날 네. 원래 저 벽 뚫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원래 뚫리는 건데 자 그리고 4배율로 아, 자 이거 봤죠? 다이브 선수 들어왔는데 자 조드게이밍이 이 안에 있었거든요. 조드게이밍 밀리터리 베이스의 강팀입니다. 자 지난번에 조드게이밍이 여기 이 디귿자 이 건물에서 좋은 1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마무리입니다. 아, 동원참치 그대로 마무리 아, 자 동원참치 다운 아 오토바이만 제대로 들어갔어도 자 미르다요 4배율로 자 이거 근데 루나티카이가 이거 보고 있나요? 자 부스스 공기 안 보이죠? 아 부스스예요 부스스 약간 더 위에다가 네. 이게 부스스가 약간 낙차가 좀 더 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추긴 좀 어려웠던 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밀리터리 베이스 쪽 다이브 선수 조드게이밍이 지금 다 있거든요? 나가야죠 나가도 있어요 안 나가도 있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대치 상황이면 네. 내가 3인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좋거든요. 어, 섣불리 움직였다가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또 들어오다가 또 공격을 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무리. 자, 마무리. 그러니까 아래쪽에 그렇죠. 자기장이 빠르게 나왔을 때 먼저 간 쪽은 조드 게이밍이다라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네. 거죠. 자, 테마리아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다리 자기장 바깥쪽 라인에 노브랜드 한, 아, 노브랜드 팀들이 지금 있는 걸 확인하고 지금 이거 지금 샤샤 팀은 노브랜드가 먹은 맛있는 인간 파밍한 것들 내가 다시 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뒤에 또 허밍공 네.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테마리아 선수 뒤쪽을 지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네. 너무나 영리한 지금 플레이를 샤샤 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테마리아 선수가 어차피 여기서 근데 있고요. 근데 지금 바다로 가요. 바다 떠니까 이거를 노리는 거죠. 네. 왜냐면 허밍 선수가 저 뒤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다라는 걸 지금 확실히 영리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 명은 다리를 막고 한 명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이 다리가 검문소가 항상 뒤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항상 취약했는데 네. 그 취약한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포착을 해서 뭔가 좀 보완을 하려는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렇군요. 보였죠. 아까 버렸던 아이템을 지금 다시 먹으러 가는 지금 빠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아니면은 보트를 타러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보트 타러 가네요. 아, 보트를 타. 네, 여기에 보트를 보트가 타고. 있으니까. 역시 노브레드 팀도. 노브랜드 팀도 역시 진짜 강팀이에요. 그렇죠. 게임적인 센스가 네.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주고 있는 여유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여유가 없으면 그냥 저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까 말까만 생각을 하는 게 일부인데 네. 역시 선수들답게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쿠아 5 선수입니다. 자, 아쿠아 5 선수 3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인데 자, 이번에는 자 그리고 허밍몬 자 봤죠? 오고 있는데 머리 있는데, 머리 어? 머리 아 조금 늦어요. 이미 넘어왔던 허밍 그렇죠. 허밍몬 지금 샤샤 팀이 이걸 노리기 위해서 아까 저 자리를 먹었던 거거든요. 네. 자 이러면 넘어올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이러면 넘어올 때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FOE FOE와 루나티카이가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일단 매화 자, 선수와 FZ 선수 남아 있는데 매화 자, 한 매화 자 자 한 선수 누가 저 선수 중에 한 명만 잡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1대1 상황입니다. 살리는 거, 자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자 드링크 살릴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샌인드가 지금 괴롭히고 있죠. 자 FOE 선수들도 잡아주고 있죠. 네. 자 선택이 이렇게 되면 메디카우 코리아 네. 도망가야죠.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쪽이 너무 불밭이었고 너무 언패블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덕이 큼지막한 거밖에 없어서 이게 어디 한 군데를 좀 보기가 좀 애매한 장소거든요. 네. 자 결국에는 지금 루나티카이는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더 그게 네. 더 이득이 된 부분이었죠. 루나티카이 플럭스는 모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싸 선수인데요. 5.56mm 팀장. 아 안전지대가 밀리터리 베이스 왼쪽 아래쪽으로 네. 바뀌어졌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자 에어드랍이 뭐죠? M249의 SR 그리고 아드레날린이죠. 자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트위치 네룹 선수가 네룹 합니다. 자 M249 이번에는 사용하네요. 자 루나티카이의 럭키코리아. 자 루나티카이도 자기장 안전지대를 잘 잡았어요. 자 지금 자리가 네. 전체적으로 코너 쪽에 있는 건물에 있는 팀이 좀 유리해 보이고 아 저기를 뚫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자동차를 끝까지 살려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파 우승이었던 레트라 로드 팀이죠. 테트라 로드 네 테트라 로드 팀의 아쿠아 파이브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양각 막을 수 있죠. 네 자, 막았어요. 근데 저 그리고 밀리터리 베이스에도 지금 아무도 없어서 자 지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바깥쪽에 온 팀이 있거든요 지금. 아 네. 지금 그리고 테트라 로드가 3명이 사망했네요. 아쿠아 파이브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력한 우승 후보인 테트라로드가 여기서 최대한 버텨야 하는데 자 얼마나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아쿠아5 자 계속해서 샤샤팀이 노브랜드 팀을 계속 괴롭혀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폭탄으로! 테메리아 선수 폭탄 정확도가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장 시작됐습니다. 자기장 자 아쿠아5 사망했어요. 아쿠아5 선수 죽었나요? 자 이러면 테트라로드가 강력한 우승후보였는데 여기서 좀 죽었다면 1등은 약간 그렇죠 어렵겠죠. 멀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러분 그 뒤를 쫓아가는 루나티카이 플럭스 또 우승후보로 올라가는데요. 자 허밍몬 선수 허밍몬 샤샤팀이죠. 자기장이 오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 바다 쪽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수영을 아, 브랜드의 아이템을 먹을 수 심지어 배도 터뜨려 놨고 그렇죠. 물속은 또 데미 또 아이템이 안 먹어지거든요. 네, 이거 빠뽀 선수 올라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자기장 다음부터는 자기장 속도가 엄청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거 그리고 분명히 근처에 있는 모든 탈 것들을 다 터뜨려 놨을 텐데 이건 어려워 보입니다. 샤샤티 네. 어, 이거 보세요. 다 터뜨려요. 혹시 영리해요. 모르니까. 네, 진짜 영리합니다. 네. 그 두 명이지만 그 두 명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샤샤팀의 그런 좋은 모습이 아주 눈에 인상 깊었습니다. 자, 조드게이밍. 자, 이거 루나티카이 플럭스를 노려주면서 자, 지금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이 다음 자기장이 네. 왼쪽으로 치우쳐진다면 조드게이밍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자, 자기장 줄어듭니다. 자, 루나티카이 플럭스는 지금 현재 종합순위 2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버티면 되거든요? 이번에도 또 1등 아니면 2등 하면 또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자, 럭키코리아 오, 다 같이 엎드려요. 어, 좋습니다. 자, 루나티카이 조금 더 적극적 네. 근데 이거를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뒤쪽도 봐줘야죠. 아! 자기장이 네 오른쪽 아래로 치우쳐 이러면 저기 오른쪽이 들판에 나무가 있긴 있지만 네. 들판이 조금 이제 들판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서 싸우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그 오른쪽이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긴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들판이어서 자 갑니다. 자 루나틱 럭키 코리아 선수 자,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아 이거를 슈퍼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발프 선수가 깔끔한 리드샷.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는 극심파과 루나티카이가 만났거든요. 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 와중에 오 이거 버기 찾았어요.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와중에 또 자 살아남나요? 다시 한번 구급상자. 아니 이걸 또 찾아내서 우리 보급은 많다. 네. 자 노브랜드가 아까 의료용 키트까지 다 챙겨왔고 네. 아까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다 왔거든요. 이거 들어갈 수 있을 야 근데 자 이거 애매한데 자기장 이제 시작되고 도착한 순간부터 센데 네. 중요한 건 뭐냐 네. 선수 45명 살아있기 때문에 도착해도 사람이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미르다요 미르 다시 안 좋아요. 자 이쪽 아 일부러 터뜨리고 자 부스스로 터뜨리고 저기를 마지막 안전지역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저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미르다요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저 미르다요 선수의 차량폭발로 망망선수가 사망을 했는데 저 일단은 자 슈퍼파코스 자 루나티카이의 간지 선수를 기절시켰습니다. 자 지금 간지 선수는 루나티카이 플럭스의 팀인데 자 럭키 코리아 다운 자 여러분 웃는 건 조드게이밍이 약간 점점 그 비행기 쪽에 붙었기 때문에 조드게이밍이 그렇죠.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네. 자 루나티카이 플럭스 큰 판을 봐야 돼요. 지금만 무난하게 버티고 넘기면 1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순위 내로 내로 기사 먹었네요. 이거 백발이거든요. 끝나지 않습니다. 두두두두두 아 터뜨리고요. 아, 차량 폭파 또 차를 터뜨리나요? 차를 터뜨립니다. 자 이러면서 슈퍼 바코스 2킬 자 매화 선수까지가 경기적 밖에서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 지금 양각으로 지금 왔다리 왔다리 하면서 네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허밍문 선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들어가야죠 자 조드게이밍 자 남은 인원 36명 자 총으로 빠뽀 들어왔어요. 어우 빠뽀 들어왔습니다. 살아남 자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 안 들어왔죠. 아 네 좀 더 네. 가야 되긴 합니다만 가야 되죠. 자 근데 근처에 이거 다부터 꽤 세서 샌드? 빨리 들어가야 돼요. 네. 빨리 들어가줄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조분원에 34명 자 그 와중에 매화 선수 마지막 마무리되면서 루나티카이 플럭스도 꽤 이른 시간에 모두 사망. 자 이거 4별로 조드게이밍 아 바퀴 터뜨리고요. 네. 자 빠뽀 선수 기묘한 여행 또 시작됐습니다. 또 살아남았어요. 자 붕대요. 근데 붕대밖에 없어요. 자 붕대밖에 없어서 끝까지 아, 한번 버텨보려고 하지만 아니죠. 구급상자 이거 구급상자 있네요. 있습니다. 주사 자, 받았어요. 갔고요. 그리고 자 근데 하지만 그 옆에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빠뽀 자, 선수 이미 뒤를 보고 있죠. 정확한 타이밍을 재야 합니다. PGY 선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싸 선수 경기적 밖에서 결국에는 사망했고요. 아 안전지역 숨을 데가 정말 없는 자,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재밌어졌어요.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들어갔는데요 앞에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앞에는 내가 거의 바로 미친소 와 지금 미니맵을 보면 와. 총이 난무하고 있어 총알이 난무하고 있어요. 야 요리조리 자, 이, 자 내려 그냥 있습니다. 싶으면 그냥 숨어버리는 게 가장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자, 그냥 숨어버려. 엎드려. 네, 그렇죠. 엎드려. 위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좋죠. 그 와중에 빠뽀 선수는 지금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되고요. 네. 자, 메디카우 코리아. 메디카우 코리아. 메디카우 코리아. 자, 그냥 엎드려. 자, 자, 오늘의 큰 그림의 주인공. 네. 자, 개돌 선수가 선수 잡아내는 개돌. 자, 극심 팟이 지금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서 일 한번 내주나요? 자, 맥스의 VIP. 자, 맥스 VIP도 아직 살아있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루나티카의 플럭스, 거기에 지금 꽤 강팀들이 먼저 빠르게 다 잡히면서 맵을 보면 가운데 네, 쪽에 아무 팀도 없어요. 이게 가운데가 숨을 데가 잘 없고 다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 팀도 지금 가운데를 지금 가려는 걸 지금 꺼려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맥스 VIP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거 우승 유력해지지 않나요, 맥스 VIP? 자, 얼마 안 되는 언덕으로 언덕을 네, 잘 이용하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그 언덕을 이용해서 언덕과 자동차를 이용해서 선수들은 포지션을 포지셔닝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준비하고 있고요. 자, 루나틱 에너미 파워파울을 잡아내지 못했고요. 엎드려 다시 한번 구급상자. 자, 남은 인원 23명인데요 여기서 트위치 도건. 자, 자, 아, 결국에 트위치 도건이 승리하지만, 하지만 또 자, 네, 마릴 선수가 또 잡아냈습니다. 자, BGY 93 슈퍼 파코스 여기서 잡아내나요? 자리 좋은데요. 근데 그 뒤쪽에 아까 자동차로 자리 잡았던 팀이 하나 있어서. 자, 개돌 선수. 아, 근데 이대로 마무리했고요. 아, 너무 자기장이 너무 아파요. 키켄 선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자, 사실 마지막 한 판. 피키. 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이 도로 앞까지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자, 슈퍼 파코스. 아, 와, 슈퍼 파코스 다시 한번 킬. 0킬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슈퍼 파코스? 자, 일단은 원 안쪽에는 극심팟에 홍래고 선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 리고가 사신까지 마무리. 자, 지금 안전지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팀은 미르다요. 지금 극심팟 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쪽에는 맥스텔 VIP 팀이 있고요. 슈퍼 파코스 선수도 역시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킬을 다 주워 먹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너무 저돌적이에요. 저돌적이에요. 자, 5.56mm 팀과 그리고 루나티카이가 지금 타임플로우 선수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보였고. 아, 지금 자동차를 미리 터뜨린 팀들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승부수를 낸 팀들인데. 네. 아, 이게 또 자기는 안 좋은 데 걸려버리니까 움직이기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선수들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박박호수. 자, 홍래고가 여기서 VIP에. 홍래고! 자, 몸 보여주면 안 되죠. 유일하게 안전지대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굳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는 그 와중에 네, 서로 간에 싸울 수 있도록 유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한다는 게 안 싸우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남은 인원 11명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보이는 각도에서만 와, 싸우면 됩니다. 네. 자, 슈퍼박코스 다시 한번 발스 기절. 와. 그리고 지금 이거 5.56mm는 여기서 위치가 노출됐기 때문에 집중 포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PGY 움직이죠. 빠르게 지금 안전지구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하지만 자기장은 이제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뛰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상황. 네. 자, 홍래고. 근데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죠. 자, 결국 슈퍼파코스 발 선수 마무리했고요. 자, 슈퍼파코스 또 들어갔거든요. 지금 슈퍼파코스 안쪽으로 하지만 죽었습니다. 옆에 있던 루나티카이의 타임플로우 선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스쿼드가 남아 있고. 아, 홍래고. 코리아 선수 수류탄이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자, 죽었죠. 4대1 아닌가요? 4대1이 아니라 지금 4대1이죠. 맥스틸 VIP와 루나티카이 두 스쿼드가 남았는데. 자, 이러면 혼자 남은 타임플로우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네, 없겠죠. 자, 맥스 VIP가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를 하나요? 총으로 상대방이 아, 네, 자기자 바깥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4라운드 우승 역시 맥스틸 VIP가 차지합니다. 야, 이러면 우승이 거의 확정이 됐죠. 그렇죠. 맥스틸 VIP가 결국에는 4라운드 우승 그리고 종합 우승까지 차지를 하겠네요. 네. 정말 4라운드까지 눈을 뗄 수 없는 네, 그런 네, 역전의 역전이었는데. 저는 이번 판에 밥 선생님, 홍래고 네, 선수가 그런 진짜 이게 진짜 신박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이 오토바이를 터뜨려서 네,
이 다리를 못 건너게 오게 하는 이 방법들. 그것 근데 이거가 사실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인생 같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아이템 하나라도 그리고 자동차의 그런 터지는 환경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재미난 장면들을 보여줬던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에 이 맥스틸 VIP가 우승을 또 차지. 이러면 2라운드 연속 아 2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었고 마지막 4라운드도 우승을 차지하는. 그렇죠. 사실 맥스틸 VIP 이 팀이 모든 오늘 출전했던 모든 스쿼드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성적이 좀 무난해서 너무나 좋고 우승도 많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 맥스틸 VIP가 가장 레이팅이 높아요. 그렇죠. 네, 모든 참가자 출전 팀 중에 가장 레이팅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뭐 실력 좋은 팀이. 실력 깹니다. 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운도 중요하지만 그 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보시면 네. 각 라운드 우승한 팀 모두 APL 본선 진출팀 아니면 그렇죠. 레이팅 1위를 했던 맥스틸 VIP였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자기장이라는 좀 여러 가지 운 요소가 작용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은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테트라로드, 노브랜드, 뭐 단두대, 아미자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다들 좋은 모습을 굉장히 다들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4라운드 끝났는데 더불어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해주신 좀 바쁜 와중에 그렇죠. 시간을 쪼개주신 선수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모든 선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저희가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곧바로 또 순위 최종 순위를 나열을 해드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네.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은 키를 기록했을까 딱 나왔죠? 슈퍼 박고수 네. 네. 지금 혼자 남아서 네. 키를 진짜 그 존닉처럼 차 터뜨리고 사람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자기장 바깥쪽으로 가는 걸 또 끝까지 잡고 물론 그 마지막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 또 다른 선수가 있어서 죽긴 했지만 네. 최대한 키를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냈다. 네, 굉장히 키를 좀 많이 했던 모습이 보였었죠. 정말 뚜시 팀인데요. 슈퍼바코스 선수가 용호박 네. 슈퍼바코 선사수 주원 정말 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 물건입니다. 지난 회차에 네. 토끼가 누우면 눈바니 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번에는 뚜시뚜시로 정말 이름 맨날 특이해요. 그러니까 팀명을 맨날 바꿔요. 네. 이게 저희도 조금 힘들긴 한데 네. 뚜시뚜시 팀으로 오늘 와서 또 킬 1등 추정입니다. 네, 네. 추정인데 저희가 아마 차 터뜨리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본 것만 5킬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키를 많이 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저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네이션을 해주는데 그 와중에 또 치아야 크크시라고 5만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은 저희가 절반은 선수들의 상금으로 그리고 절반은 저희의 제작비로 또 활용을 하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 네. 개인 방송에서 네. 만원 이상은 가족이거든요. 아 네, 거의 저분은 이제 오조컵의 가족이라고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 아 그렇죠. 네,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네. 네 치아야가 저희 나이스 게임 TV에서 그 아이돌 마스터즈라는 게임을 해요. 네 보셨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그 미드가 제일 훌륭한 분 좋아한다고. 아츠상가 아스랑가 아즈사요. 아즈사 아즈사. 네. 미드가 제일 훌륭한 분 되게 좋아한다고. 그 이름은 아즈사 키라라였던가요? 키라라는 다른 쪽. 아아 제가 하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그쪽이군요. 네. 아 그쪽이요. 그쪽. 자 현실로 현실 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물감이 없는 고추참치 네. 해설의 네. 방금 전에 발언은 나이스 게임 TV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개인적인 네. 발언이었어요. 아 요즘 하도 많이 보이니까 피트 고추참치 못 넣어주겠네요. 네? 피트 고추참치 못 넣어주겠어요. 이걸 이런 걸로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걸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이거를 좀 왜요? 이거를 좀 이거를 더 크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 그냥 모르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예. 어떻게 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보면 웃긴 게 뭐냐면 본인만 발 쑥 빼려고 하는데 어쨌든 놀래는 것 자체가 네. 캐스터분이 그걸 알고 눈치를 챘더라며 지금 그리고 도네이션 네. 또 만 원을 또 추가 얍 해주면서 도네이션 네. 만 원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또 성원 감사드립니다. 4라운드까지 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곧바로 순위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맥스틸 VIP가 우승을 차지했었고 또 오늘 좀 또 마지막에 내일 또 큰 대회가 있다 보니까 기권을 했던 팀들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더 모습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 텐데 아마 사실 이게 내일 대회 때문에 사실 그런 연습이 또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는 게 선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내일 대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선수들의 모습 이해할 거거든요. 우리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4라운드다 보니까 역시 뭐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3토바이 그렇죠. 네.
동맥경화 삼토바이. 아, 삼토바이. 그렇죠. 네. 유명한 장면. 어, 오늘 섀도우 복싱을 했던 요번 스크림의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 아닌가. 홍래고 선수가 네. 오토바이를 터뜨리면서 마치 누군가 있는 거, 듯한. 거기 때문에 네 명의 팀이 싸우면서 그렇죠. 아, 재밌었죠. 네. 네. 현 선수가 일단은 거기에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아, 오토바이가 앞에 불타고 있으니까 네. 이거 왠지 있는 것 같다면서 그것 때문에 몇 명은 물로 빠지고 그렇죠. 에보이는 물로 빠지고 네. 노브랜드의 빠뽀 선수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실 안 싸워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네. 네. 안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채팅창에는 또 여러 가지 또 개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선수들의 개인 방송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 방송은 안 되는데 그쵸. 선수들의 개인 방송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개인 방송에 여러 가지 또 버그가 또 발생을 했었다고. 아, 그래요. 요새 또 뭐 근데 이제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얼리 액세스에서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약간 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기 때문에 다음 패치 때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임을 이렇게 최적화를 이만큼 시켰다는 건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이렇게 시켰다는 건 진짜 칭찬해줘야 될 게임이거든요. 지금 아마 블루홀 쪽에서도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다른 게임 네. 예를 들면 이런 이 뭔가 생존 게임 이런 다른 게임 중에 아직까지도 얼리 액세스고 아직까지도 조작감이 그렇죠. 많이 최적화가 네. 안 돼 있어서 고군분투하는 게임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기간만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말 약간 비트코인 느낌이에요. 또 비트코인 얘기해 죄송한데 네. 누가 비트코인이 내가 보니까 빠졌어. 2천만 원씩 올려가려고 말고 배틀그라운드도 그러지 말고 누가 250만 병원을 가. 병원을 가 좀. 이거 병이야 이거 병. 병원을 가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얼마를 잃었길래? 도대체 얼마를 잃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만든 여러분들. 주식의 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잡은 사람인데. 블루홀 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네. 피드백을 받고 패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잠시만 또 조금만 네. 또 기다려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회사 쪽에서 다 알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정식 발매가 되는 또 12월 말 되면은 좀 더 아, 좋아지지 그쵸? 않을까? 네. 정식 발매가 되면 이제 테스트 서버 쪽에 있는 거를 그렇죠. 들고 네. 그것도 같이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정식에서 나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좀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옛날에 H1 Z1이라는 게임은 3년 동안 마을 가면 렉이 걸려서 게임을 못했었어요. 2년인가요? 2년? 네.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나오면 또 뒤에 또 자세가 또 달라지겠죠? 또? 네. 자, 그리고 지금 킬 순위가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킬 1등을 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와, 23킬. 아, 봐봐요. 막 마지막에 차 터뜨리고 막 선수 잡고 그 아까 11킬이었나? 10몇 킬이었죠? 12킬이었나 11킬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랬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11킬을 한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 와 12킬을 했네요. 4라운드 12킬. 와. 네. 와 대단하네요. 진짜 아이디 그대로 네. 닉값 제대로 했어요. 슈퍼 빡고수. 네, 제대로 닉값 했습니다. 네. 와, 자 일단은 1등 인터뷰를 좀 위쪽에서 또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파쿠스 선수가 사실 저희 네 저희 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전을 해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에스더 선수였나요? 그 컨테이너 쪽. 그렇죠. 네. 네네네. 강남쪽 컨테이너 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내는 그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전에 토끼가 누우면 눈바니 팀 영호박 슈퍼파쿠스 한사수 주원 이 네 명의 선수가 잘했거든요. 그 위쪽에서 진짜 다 잡아줬거든요. 예. 물론 상황이 뭐 안전 지역이 어저께는 저번 주는 너무 변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움직이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극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말 그 폭발력이 오늘 2회차에 터진 게 아닌가. 아, 네. 네. 슈퍼바코스 선수가 23킬로 현재 1등.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킬을 잘하는 비결보다 이미 뭐 저는 4라운드에서 네. 어떻게 12킬을 했는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네. 어디서 그렇게 쓸어 담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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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 연결이 준비가 됐네요. 자 전화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슈퍼빡고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의 킬 MVP로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지. 아 이 영광이요? 네. 어 근데 아. 아니 슈퍼빡고스님. 네. 게임 스타일은 뭔가 반면으로 목소리가 네. 너무나 부드러우세요. 아 저요?
아이, 그쪽이 더 좋으신데요, 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서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제도 좀 자, 부끄러운데. 어쨌든 경기 얘기로 돌아와서 슈퍼마커스 선수 오늘 네, 킬 1위를 달성을 하셨는데 네.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12킬을 기록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킬을 쓸어 담으셨나요? 아, 그 뭐, 그 처음에 그 강남 쪽에서 아레나 팀이랑 할때 먹고 길 가다가 뭐 먹다가 어떻게 운 좋게 먹었죠, 계속. 팀 차원에서 키를 좀 몰아줬었나요? 저희가 듀커드로 시작하긴 해가지고, 네. 네, 거기서 그냥 밀고 올라갔는데, 뭐, 운 좋게 뭐, 보이다 보니까 아, 그냥. 네, 보이면서 자. 그리고 마음을 비웠더니만 더욱더 키를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아, 네.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베이스 쪽에서 키를 많이 한 모습이 굉장히 눈에 보였거든요. 아, 네. 그때 대치 상황 때, 사실 그때 상황 속에 사실 그 슈퍼바코스 선수 혼자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네. 그때 내가 그냥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했었던지 좀 궁금한, 사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서 할것 같거든요. 약간 머리를 비우고 그냥 보이는 대로 쌌거든요, 그냥. 네. 그냥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쐈을 뿐이다. 일반적이지 않는 플레이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있을 거라 예측도 못하고.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오늘 킬 MVP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이게 뭐 그냥 운 좋게 키를 많이 먹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운이 너무 겸손하시네.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목소리 되게 진짜 좋아요. 네. 저는 엄청 와일드한 목소리 줄 약간 알았는데. 정말 여포처럼 이렇게 네. 네, 아, 뭐 저는요. 느껴라! 약간 네. 이런 목소리일 거라고 아, 생각을 이거 뭐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좀 잘했어요.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너무 그렇습니다. 나긋나긋. 저하고 정반대인 목소리로. 그리고 심지어 저를 님도 목소리가 더 아, 좋네. 그건 그냥 빈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자, 마지막 네. 순위가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화면을 통해서 최종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취향은 다른 거니까요. 네, 자, 시작하도록 자, 11위 단두대 12위 조드게이밍, 13위 아레나, 14위 FOE, 15위 맥스틸 매드, 16위 빠따각, 17위 샷샷, 18위 팀 암호, 19위 아미자드, 20위 빅보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1위부터 10위죠. 1위에 1위에 맥스틸 VIP VIP 1475점, 2위에 테트라 로드, 3위에 루나티카이 플럭스, 4위에 극심팟, 5위에 노브랜드, 6위에 뚜시뚜시, 7위에 5.56mm, 8위에 팀 아킬라, 9위에 NGMS, 10위에 루나티카입니다. 2등과 3등 차이는 100점 오. 차이로 보여주고 있고, 역시 평균적으로 승리를 많이 했던 네. 맥스틸 VIP 팀이 이겨 높은 점수로 맥스틸 VIP 팀은 뭐 이겨냈습니다. 아니면 도네요. 그렇네요. 확실히 탑10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승을 좀 하는. 네. 네. 그만큼 결속력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테트라 로드는 정말 아깝겠어요. 100점이 채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등수 차이로 절반만 했더라도 좀 1위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꽤 4라운드 마지막에 변수가 작용을 하면서 맥스틸 VIP가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테트라 로이드 팀이 뭐 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맵에 대한 정보력이 많이 깊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순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뭐 선수들의 분포도가 네. 뭐 레이팅이 높거나 아니면 뭐 다른 대회에서 좀 증명을 했거나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좀 우승을 많이 하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오조컵 2회차였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네. 또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상황 자체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재밌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돼서 진짜 본 대회에서는 이거 또본 대회가 있을 거 아니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또더 좋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리고 맥스틸 VIP와의 인터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맥스틸 VIP의 팀장님 S 마초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이디를 계속 이걸로 할 건지 아, 네, 네, 한번 물어보시네요. 물어보죠. 네. 예. 아, 물어봐야죠. 네,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제 실수를 해가지고 아. 네. S 마초 선수를 제가 네. 네. 자, 인터뷰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저그팀 맥스틸 VIP 팀장이고요. 아이디가 뭐죠? 저 마초인데요. 아, 아, 예, 예. 여기서는 약한 모습 보이시죠?
아니. 마추 선수가 이걸로 다른 대회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떤 거? 아니 그저 온게임넷 예 네. 온게임넷 나갑니다. 예 저희 지금 이 팀으로. 아이디로. 예 근데 저희가 이게 맥스틸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맥스틸로 아이디를 다 바꿀 것 같아요. 아,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은 S 마초로 하려고요. 아, S 마초요? 예. 아,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S 마초라는 아이디를 써서 예. 왜안 바꾸는 이유가 약간 자부심이 있다. 약간 이 아이디로 더 이게 그런 것좀 있지 않나요? 그쵸? 아, 이 방향. 아, 그렇죠. 이게 저도 아이디를 고추를 쓰고 있지만 이 고추가 잘 되면 좋고 제가 그 시즌3인가 시즌4 때 랭킹 1위를 찍었을 때 제가 랭킹 1위를 찍었지 않습니까? 랭킹 1위에 고추라는 아이디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맥스 VIP팀 우승을 하셨는데 우승의 가장 큰 주역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팀 막내 성찬이라고 코리아가 있는데 아, 네, 잘하죠. 그게 밥도 안 먹고 PC방에서 자고 며칠 동안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레이팅 올리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성찬이. 코리아 선수가 여기 오늘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 레이팅이 가장 높거든요. 2414점으로 네. 네, 가장 높았는데 코리아 선수가 또 주역이었다. 예, 그렇죠. 네. 성찬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막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희가 스쿼드 성적이 안 나왔는데 저희 밤잠 안 자고 게임하면서 지금 많이 노력했어요. 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뭐 질문을 할 건데 예. 우리 맥스틸 VIP팀에 가장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한다. 우리 팀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경기에 우승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제 말만 들으면 되거든요. 아, 왜냐면 제 역시 말만 들으면 아이디가 S 맞추네요. 마초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 전판이랑 너무 다른데 겸손하지 못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거 가고요? 아, 네, 마지막 앞으로의 각오, 뭐 다짐, 올시즌 저희 이제 성취하겠다. 온게임에 그 일부 꼭 들어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선수 다들 끼가 넘치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네. 맥스틸 VIP의 팀장인 S마초 선수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 정말 오늘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서. 왜더 풍성했냐면 네. 자기장이 다 재밌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자기장에 대한 언급이 안 올라왔던 네. 것 자체가 자기장이 너무 풍성했다는 거예요. 너무 변태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렇죠. 너무 안정적이지도 않은 전체적으로 적당한 제가 선수들의 전략을 다볼수 있었던 그런 모든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로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만 강팀만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어쨌든 탑10 안에서는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강팀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리고 거죠. VIP의 팀장인 마초 선수와도 얘기를 하면서 느꼈지만 노력을 해야지만 강팀이 될수 있다. 그렇죠. 노력을 네, 코리아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 선수가 없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앞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또 1등을 할수 있고 강팀이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배틀그라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뭐 겸손하지 못하는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네. 그만큼 저 마초 선수가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십으로 잘 끌어놨고 하여튼 좋은 모습, 앞으로의 좋은 모습 기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드 팀옵의 오조컵 2회차 진행을 맡았던 캐스터 오조 박하늘이었고요. 제 옆에는 오늘 도움 말씀 주느라 고생해주신 고추참치 강준목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